오늘 차량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17년식이고요. 키로수는 이제 한 4만 키로 뛴 차량인데, 이 차량 멀리서 오셨습니다. 멀리서. 전라도 목포에서 오셨습니다. 목포에서. 근데 일단은 이 차량은 탄 흡기의 D타입 하나, R타입 하나, 그리고 무동력 중통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8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파워 고스트 냉각수 2통, 그리고 고스트 팩 지금 9장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고객님 시간이 안 되셔서 테스트 주행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목포 내일 내려가셔서 전화 한번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후기는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포 내려가셨어요? 예예예. 예. 아이고 고생하셨네. 예. 출근하셨어요? 예, 출근했습니다. 예. 예예. 예. 차 좀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대각의 의미가 없어진 게 차가. 네네. 재밌어서 거기에 관심이 별로 안 가고. 네네. 일단 가격하게 똑같은 가혹한 조건인데 연비가 많이 좋아졌네요. 연비 많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졌죠 연비가? 리터당 한 2km 업이 된 것 같아요. 리터당 한 2km 정도? 2km 정도 업이 된 것 같다. 네, 네. 정말 가혹한 조건이죠. 거의 레드 존 근처니까. 네네. 6,400평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저 김 사장님이 뭐 15일간 계속 변화할 거라고 그래서 좀 아주 재밌어가지고 네. 몇 번 안 밟아봤는데 하여튼 네. 그것은 그렇고요. 또 그 네. 숨소리가 좀 씩씩하게 변했어요. 야생마처럼. 아, 야생마처럼. 그러니까 애가 이제 좀 힘이 좀 남는 것 같은 느낌. 예예. 예. 네. 콧바람 소리가 좀 들리면서 액셀레터 여유가 생겼고요. 아 네. 제가 차량용 OBD를 제가 걸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지금 저 흡기 매뉴얼드에 인테크 매뉴얼드에 걸리는 프사이라고 그러죠. 그 자동차 공기압 보시면 PSI라고 표현되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제가 아이들링 상태에서 한 4.4, 4.5 정도 이렇게 도는데, 그게 한, 예, 흡입량이죠. 그게 네. 한 1기압 정도? 5.5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요. 예. 야, 정확하게 진단이 되네요. 네. 예, 예. 그리고 네. OBD 보면 이제 자기 차 출력 메타가 나와요. 네네네. 악셀을 떼는 순간 출력 차단이 끊기면서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 차단? 예, 예. 보통 보면 우리가 네. 이제 이걸 장착하기 전에는 액셀레터를 떼게 되면 출력이 예를 들어서 80% 썼다. 네네네. 예, 그러면 액셀을 떼면 70, 60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 걸리면서 한 30 정도나 40 정도에 걸려요. 네네. 예, 출력이. 근데 얘 장착하고 나서는 액셀다 떼면 바로 0으로 출력 하나도 그냥 무부하예요. 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연비까지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에이. 이게 속도에 상관없이. 네네. 속도에 상관없이 액셀다 떼는 순간 바로 제로 하면서 밀어붙이니까 처음에 차간거리 그것만 좀 적응을 하게 되면. 네네, 차간거리, 예. 예, 고속도로, 이게 굉장히 재밌네요. 아, 고속도로에서도 그냥 이제 차가 막 굴러다니니까. 예, 예, 예. 앞좌우 간격을. 네네. 처음에, 1m까지 내 붙여놔도. 네네. 거의 앞차 빗반바에다 내 차 들이대고 이렇게 액셀타 떼게 되면. 네네. 이게, 앞차는 그대로 액셀타 받고 순항을 하지만 나는 그렇죠. 액셀타 떼게 되면 이제 네. 출력이 차단이 되잖아요. 아주 네네. 제로 떨어져요. 0.0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야, 이거 소중한 정보입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천천히 차간거리가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안전거리로 이제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거 정말 재밌어요. 오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크루즈 컨트롤 걸면요. 네네네. 차가
이것도 차가 그 그냥 부하가 그냥 그 이건 수치상으로는 이제 나오긴 걸리기는 걸려요. 그 엔진 출력이 계속 걸리기는 걸리는데 네네. 이것도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도. 그러니까 예. 아, 뭐 하여튼 뭐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효과 많이 보셨고. 네. 아이고 우리 또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속도하고 상관없이 네. 이건 연비에는 대박인 것 같아요. 정속 주행 하시는 분들은 네네. 거의 W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정속 주행 잘하고 다니신 분들은 연비 효과 많이 보십니다. 예. 아니 저처럼 과격하게 몰아붙여도 이렇게 연비가 차이가 나는데, 아이고 저는 좀 무딘 편이지만 민감한 주신 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네, 아유, 정말 사장님, 뭐, 제대로 다 느끼신 것 같고요. 뭐, 조금씩 계속 또 좋아지니까, 그 재미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사장님.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저저 조만간 뭐 하시면 지방 출장 두 분이 오시면 네네. 이지역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소주 한잔 사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내서라도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 저 일이 좋은 게요.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인연이 되면 저 지방 어디 가도 밥 얻어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풀튜닝하고 다녔던 그때도 생각나고 그래요. 이게 거의 뭐 세미튜닝 식으로 이렇게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악셀에다 부드러워지는 건참 즐거운 거네요, 진짜.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안 받고 운전한다라는 게 아, 대단히 좋은 겁니다. 어느 분이 자꾸 이렇게 나가고 싶어진다고 언제 예, 뭐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사람은 역말살 맞겠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꾸 운전하고 싶다고. 나가고 싶고 받고 예, 싶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연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니까 그냥 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LPG지만 2.0인데 네. 제 느낌상으로는 2.5, 3.0 타는 느낌, 그 여유로워서. 아,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다른 거 제가 저기 예전에 그저 뭐죠 그 파워 접지라든가 이렇게 해보면 네. 부드러워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효과는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접지하시고 저는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죠. 미션에 따라 다이렉트로 접지 걸고 이렇게 엔진에다 걸고 이렇게 하면 네.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재밌어요. 일단은 뭐 돈이 투자된 금액도 있으니까 그 값어치는 하니까요. 저처럼 과격하게 하면 한 6, 7개월? 네네. 정속 주행 하신 분들은 한 3, 4개월이면 투자 금액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예, 연비로. 맞습니다. 그렇게 연비 주행 잘 하시는 분들은 장착 비용을 갖다가 뭐 3, 4개월은 뽑는 분도 계시고요. 뭐, 아주 무디고 아주 정말 과부하로 걸리고 다니신 분들도 한 1년이면 뽑을 수 있을 것 예,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일부러 전화 주셔서 자세한 정보도 주시고. 제가 시간 아니요, 내서 한번 감사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 오세요.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